정신 똑바로 차려봐라, 알았지? 여기 이 안동역에서 찍어야지, 지금 뭘 찍냐? 아이고, 진짜. 사람이 당황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배우는 과정이라서 지금 잘 몰라요. 그래, 여러분들 자꾸 내키면 더 당황해서 안 되거든. 진성의 안동역에서, 옳지? 자, 갑시다. 여자 키를 주시고. 촬영,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세상
나 나타나질 않네. 나타나질 않아. 진짜 괜찮은 소방이 아니 우리 미신 언니가 그러더라고. 소유사네. 굉장히 멋져. 감사해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경주야. 소유사네 뭐 공기도 좋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남자들이 많이 온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섹시하게 벗어봤어요. 제가 이렇게 벗으니까 좀 건강미가 넘치죠. 제가 운동을 좀 많이 합니다. 운동도 많이 하고 산에도 많이 다니고. 왜냐면 나도 이제 늙어서 힘이 없으면 안 되니까 운동이 살아날 길이거든. 여자가 뭐 제가 푸시업도 한 번에 남자들도 못하는 한 번에 30개씩 푸시업 운동을 많이 합니다. 여자가 좀 뚱뚱하면 어때? 그치? 대신 우리 카메라 감독님들께 제가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여자가 여기 뚱뚱하고 나오면 별로 안 좋거든. 이게 카메라 감독님들의 기술이요. 만약에 팔뚝이가 뚱뚱뚱 나왔다. 감독님들이 카메라 많은 거 보셨어요? 팔을 깎아 날씬하게. 그래서 영심 말을 찍을 때는 어떻게 찍냐? 예쁘게 좀 길쭉하게. 우선은 길쭉하게. 눈은 커다랗게, 코는 오똑하게, 입은 쬐끄만하게, 가슴은 빵빵하게, 허리는 짤록하게, 엉덩이는 빵빵하게, 팔은 얄쭉하게. 이렇게 찍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누가 빨리 하라고 했어? 누가 빨리 하라고 했어? 꼭 힘이 없고 고장난 양반들이 빨리 하라고 지랄이요. 왜냐면 힘이 없고 고장난 양반들이 대부분 양기근 위로 올라가지고 빨리빨리 말하라고 빨리빨리 하라고. 어이구 빨리빨리 하는 거 별로 안 좋아. 에? 신나는 거로 저기 자 내 말로 한번 가보자. 아니 신나는 걸 얼마나 어떻게 주려고 신나는 걸 자꾸 하라는 겨? 해보자 신나는 거. 어이 신청곡이요. 우선은 황제 배하 팁 받는 자세가 5만원짜리면 보통 이렇습니다. 예, 공연비, 허수아비, 고맙습니다. 당근 말발 빠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거, 이렇게 귀한 걸 주셨는데, 제가 이 귀한 걸 혼자 다 안 씁니다. 저도 어려운 일 좀 많이 돕고, 어려운 분들 많이 도와주고,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진짜 의식이 있는 각설입니다. 천사각설. 제가 천사각설이라는 게 괜히 붙은 게 아니에요. 정말 아마 각설 중에서 표창장을 제일 많이 받지 않았나. 우리나라 국민 서열 1위가 누군지 아시는 분? 우리나라 국가서열 1위가 누구예요? 누구? 대통령. 누구? 대통령. 1위가 대통령. 2위는? 2위는? 그러니까 노을도 괜찮아져. 국무총리? 아니, 노을이 아니에요. 아니요? 2위. 그거 대부분에 몰라. 이름은 국정의장입니다. 이름은 그러니까 3위가 선거관리위원회 국무총리 5위입니다. 5위. 근데 그러면은 대통령이 1위입니다. 국가서열. 그럼 우리 국민은 몇 위일까요? 국민은 몇 위일까요? 네? 국민은 순위가 없어요. 0순위입니다. 그러면은 1위보다도 높은 게 우리 국민이잖아요. 그치요? 대통령보다도 더 높은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비천한 영심아가 공연을 딱 뻘뻘이면서 하는데 이까지 박수가 뭐라고 박수 함성을 안 주겠냐고. 안 주겠어요? 다 붙잖아. 이렇게 훌륭하실게. 대통령보다도 높은 우리 국민이 1순위인데 박수를 안 주겠냐고. 그치요? 오라버니 진짜 이만 맛있게 까졌네. 잘 벗겨지셨어. 오라버니 우리 오라버니 신나는 거 하니까 신나는 거 할게요. 대신 내가 신나는 거 하는 만큼 오라버니 춤 추셔야 돼. 아셨죠? 만약에 안 놀고 그냥 가만히 서있기만 쫓아가도 콧구멍 확 쑤셔버리니까 그렇게 하세요. 나도 숨지려면 허수아비 니다 주시고 자 애말로 가자. 애말로 자 한번 신나게 저도 놀아볼게요. 왜냐면 날씨 너무 더워가지고 신나는 거 하다 이 딸내미 쓰러지면 내가 여기서 팍 쓰러져서 죽었어. 그럼 여러분들 친구석 아무도 못 가. 아무도 못 가. 갈 수 있어요. 안 가도 여기서 죽었는데 사람이 죽었는데 다 조사 받아야 돼. 이분들 다 조사 받으려면 한 4개월 정도 걸리거든. 피곤해. 그러니까 너무 신나는 거 신나는 거 하지만 내가 조종해서 내 피스 내가 조종해서 할게. 아셨죠? 자 한번 갑니다. 가자.
좋아할 거야. 쫓아서 볼다고 꼬집어 줄 거야. 이렇게 열심히 내가 뭘 바래. 돈을 달래 물을. 여튼 우리 미, 가수 미시리님을 봤는데 언니 어떡해요. 뭐 줄 게 없네. 뭘 받은 게 있어야 주지. 언니 잠깐만 일로 와봐. 그래도 사람도 주고 저기 여기 오라버니 카메라만 열심히 들고 있지 말고 만 원짜리 하나만 주마. 하나만 주마. 언니 줘야 돼. 감사해.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아이고 두 개 다 가져가요. 두 개 다. 여분들 군대요. 여분요. 여분 군대요. 황제 폐하.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건강하시고 어쨌거나 오라버니 가시는 발걸음 말고. 발걸음마다 꽃길만 걸으시고 아프지도 말고 가다가 넘어져도 이쁜 여자들 있는데 앞에서 넘어져. 알았죠? 제 앞에서 넘어진다고. 근데 내가 오라버니 보니까 오라버니 죽어도 못 먹을 것 같은데 기분이 들라는 거지. 아니요 못 먹어요. 예? 못 먹어요. 못 먹지요? 예. 그거 봐. 나는 죽고 싶은데 오빠 못 먹잖아. 그러니까 못 먹어요. 저도 못 먹고 얼마나 안타까울까. 저는 다 드리고 싶어요. 다 드리고 싶어요. 예,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선생님들 입맛이 어떨는지 몰라서 제가 못 드리는 거지. 솔직히 죽으면 이거 다 썩어질 몸뚱아리 뭐야. 애껴서 뭐야. 애껴서 그죠. 언니 맞지 않냐. 그냥 달라 그러는 거. 언니도 오빠가 달라고 하면 줘. 애끼지 말고 애끼지 말고. 무조건 줘야 돼. 에?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돼. 무조건 줘야 된다. 남자분들 박수 한번 줘봐요. 무조건 줘야 된다. 여자도 그날이 있고 사정 있는 거지. 어떻게 무조건 달란다고 그냥 줘. 그죠? 근데 전 달라고 그러면 그냥 무조건 줘요. 애기 잡고 줍니다. 그러니까 혹시 저 갖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드릴게. 아 믿어도 돼. 아이고 이거 준다니까 오빠가 또 와가지고. 오빠 서비스로 여기 한번 만져. 한번 만져. 명함 줘. 씨발 뒤에서 작업해요. 명함 달라고. 전화번호 저기. 매니저한테 알아봐. 매니저한테. 전화번호 있잖아. 그 오빠 내가. 에고. 010. 010-8994-1919. 에고. 저기 우리 매니저 저 이쁜 언니. 8994-1818이요. 그냥 아이고 그려. 그거 다 세상 어물러 더물러 그렇게 사는 거지. 그거 애껴다 굳이 안 준다고 해봐야 소용도 없어. 그치요? 또 이 전화번호 알고 싶으신 분 또 돈 좀 가지고 와요. 아이고 그냥 세상 자유롭게 사는 거지. 뭐 어떻게 하겠어. 난 이거 삐끼는 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원해서 주시는 거잖아요. 그치요? 아이고 오빠도 나한테 반했구나. 언니 내가 처음 봤거든. 어머 서비스야. 언니 영어 보고 재밌어. 이렇게 말하는 오라버니는 더 장동건이보다 더 멋있다. 누가 장동건이가 잘생겼다고 그랬어. 이렇게 멋있는 오빠들이 막. 그치? 오빠 근데 아직 시동은 잘 걸리지? 시동 잘 걸려? 시동은 안 걸리시나 봐. 테스트. 시동 안 걸리면 그냥 깔끔하게 안 하면 되는데 밤새도록 괴롭히면 그것도 문제예요. 그냥 얼른 시동 걸려서 얼른 한 판에 끝내고 말아야지. 시동 안 걸려가지고 밤새도 위아래로 더듬어가지고 밤새도 계속 잠을 못 자고. 오빠 그냥 시동 걸리는 게 나아. 알았지? 그 시동 걸리려면 별거 없어.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고장난 양반들 많이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니년이 무슨 의사야. 그죠? 의사 아니에요. 왜냐면 별거 아니요. 저기 우리 비실이 품마가 파는 저 불로초 저거 먹으면 공복에 딱 더듬아. 딱 두 알씩만 먹어. 공복에 두 알. 진짜 나 거짓말. 내 거짓말 하면 씨발년이야. 근데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어떤 양반이 진짜로 저녁말이 진짜가 공복에 두 알씩 딱 7일 먹었대. 일주일째 딱 먹는 날 걔가 살짝 쓰기 시작하더라. 기운이 뭐야. 기운. 이거 기운이 좋으네. 기운이 좋으니까 하나 더 먹어볼까? 두 알씩 먹다가 세 알 먹었어. 더 좋더래. 더도 그게 길이 있어. 그래서 어머 좋으네. 하나 더 먹어볼까? 하나를 딱 더 먹었대. 그랬더니 이게 웬일이야. 서가지고 안 죽어. 그래서 문제가 생겼잖아. 바지마다 텐트 치고 다니는 거야. 이게 부작용이 이제 살짝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도 이분이 이게 좋았나 봐. 한 깡을 갖다 하나 치면 다 먹어버렸어. 지나보지. 그래가지고 그날 밤 그분이 죽었다고 부모가 왔어. 너무 좋은 걸 너무 많이 먹어. 그 좋은 것도 조금씩 해서 이게 의사는 처방전 내려주는 게 그게 다.
의사, 약사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여성은 장사에게 이렇게 받아야 돼. 그럼 내 공수를 내려주잖아 두 알씩. 근데 이분 한 값을 다 먹었단 말이야. 죽었어. 근데 그런 양반도 죽어도 문제예요. 죽어도. 왜냐면 죽었는데 얘가 서가지고 안 죽는 거 이렇게. 그래가지고 관뚜껑을 덮어야 되는데 얘 때문에 관뚜껑이 안 덮여 안 덮여 안 덮여. 그래가지고 처방, 극기 처방을 내린 게 뭐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관뚜껑을 여기 구멍을 뚝 뚫었어. 아이고 쓸데없는 소리인 거 같지? 쓸데없는 소리인 거 같지? 다 우스갯소리요. 한 길에서 한 길 흘러버려. 내가 아까 일부에서 제가 우스갯소리 좀 해드렸어요. 해남에서 우스갯소리는 아닌데 이거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제가 말씀 안 드렸어. 다음 기회에 드리겠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문제가 뭐였냐면 해남에 갔더니 어르신들이 애기들을 다 듣고 왔어요. 요만 애기들을. 그래서 어머니 손자 손녀를 왜 봐 이 나이에 그랬더니 이 년에 손자 손녀가 아니고 아들 딸이다 그랬어요. 아니 아들 딸이요? 그랬더니 그 해남이 공기 좋고 물 맑다 보니까 저녁에 또 일찍 저물잖아. 집에 들어가서 엄마 또 할 일이 없으니까 사람을 많이 나눴던 모양이야. 그래서 애기가 자꾸 생겨. 근데 연료하신 분들이 애기 자꾸 나면 안 되잖아. 그래도 보건소에 대책을 세웠어. 보건소에 가가지고 간호사하고 의사가 나가지고 어머니들 다 모아놓고 어머님 아버님들 이제는 애기 나시면 안 됩니다. 건강에도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극기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콘돔을 갖다 다 하나씩 나눠줬어. 콘돔을. 그래서 콘돔을 가지고 갔는데 3개월 되니까 다시 임산부가 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간호사한테 아니 어떻게 됐는, 어떻게 설명을 했는데 또 임산부가 나타나냐? 그러니까 간호사는 저는 설명을 잘 해드렸는데요. 그래가지고 국민들한테 물어봤어. 아니 어떻게 임신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가서 요래요래 껴서 보니까 위에가 요만큼 꼭지가 남잖아. 그래도 그거 남는 건 이유가 있는 거잖아. 근데 그게 커서 그런 줄 알고 가위를 거기를 뚝 잘라버렸네. 거기를. 그래가지고 저는 안 됩니다. 그거 자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콘돔을 또 나눠주고 그 설명을 갖다 잘해주라니까 간호사가. 이제는 엄마들이 설명을 잘 못하라니까 손가락에 다 요래요래 끼고 이건 있잖아요 사용법이 이렇습니다 요렇게 이렇게 끼고 여기 남는 거는 그냥 주시고 하면 됩니다고 딱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3개월 돼서 임산부가 또 나타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니 어떻게 하셨겠네요 그랬더니 간호사가 가르쳐준 대로 손가락에 다 끼고 했더니 임산부가 생겼다고 손가락에 다 그래서 하기는 뭐 엄마들 나이에도 임신할 수 있으면 행복인 거요. 그렇죠. 엄마는 오늘 새빨간 바지 입은 거 보니까 오늘이 양이 많은 날이요. 아 그래. 저런 엄마들이 긍정적이요. 긍정적. 그죠. 얼마나 저봐 얼굴에 미소가 벌써 아름답잖아. 예쁘잖아. 맞아요. 저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미소가 절로 나옵니다. 인상 쓰지 마, 인상 쓰지 마. 그러지 말고. 그냥 웃어. 박수 너 잘한다. 박수 주고. 이 딸내미가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박수 안 주면 뭐. 재밌는 구경 할 수 있어? 어? 여러분들이 박수 주시고 함께 즐겨주시면 제가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드릴게요. 아셨죠? 자, 감사합니다. 노래 한 번 더 할게요. 자, 미운 사람 한 번 더 갑니다. 자, 형의 손가락 자.
Thank you.